네, 보안프로젝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제가 기술적 취약점 진단의 컨설턴트에 대해서 이제 업무와 그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업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항목들을 살펴보면서 직접 여러분들하고 실습을 통해 가지고 한번 어떻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상세 가이드입니다. 그쪽에서 윈도우즈 서버인 부분들이고요. 이 윈도우즈 서버 파트는 현재 2012년도 제가 기준으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환경을 구성을 했죠. 그 다음에 한글도 패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 대상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게 어떠한 위협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윈도우를 서버를 설치하고 난 뒤에 보통 이제 어드민스테이터라는 이름의 계정으로 저희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개인 PC 다 요거 계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제 권한이 어디까지 이제 많이 주어졌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관리자 권한들이 주어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것이 보안 위협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저희 어드민스테 공격자 입장에서는 어드민스테라는 이름의 그런 계정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또 요거는 최상위 관리자 계정이라고 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격자는 이 사용자 패스워드 추측 공격, 그러니까 어떤 브루트포스 공격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사전 파일 공격들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시간을 더욱더 절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절약을요. 왜냐하면 요 계정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요 계정 대상으로 아이디 값은 요걸로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값들만 계속 바꿔가면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드민스트 권한들의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요거를 바꿔줘서 이제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게 바로 요 계정 관리 중에 요첫 번째 항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실습을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 명령어로 cmd 명령어 콘솔을 하나 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넷이라는 명령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계정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계정 설정 정보들, 그 다음에 요 컴퓨터에 어떤 그 공유 폴더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세션 정보들 이런 것들을 명령어를 콘솔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넷이라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뒤에 이렇게 옵션들을 붙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필요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우선은 사용자와 관련된 것들은 넷 유저라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어떤 계정들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사용자 그 컴퓨터 관리자에 가서 직접 하나씩 하나씩 UI로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은 요거를 만약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제작을 한다,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명령어를 콘솔 명령어를 통해 그 입력을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넷 유저라고 하면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계정 정보들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냐, 활성화되어 있지 않냐는 더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를 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넷 유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직접적으로 지정을 해주시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정 만료 날짜가 기간이 없고요. 그 다음 활성 계정은 애로 되어 있고요. 요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다 여러분들이 수정을 다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 로그인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넷이라는 명령어들은 그냥 인프라 진단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침해 사고 분석을 할 때도 항상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침해 사고 대응 분석 관점에서는 흔적을 찾을 때 혹시나 이제 공격자들이 여기에 시스템에 직접 침투를 하고 난 뒤에 임의적으로 혹시 생성된 그 어떤 의심되는 계정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도 넷 유저라는 명령어를 쳐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명령을 쳐서 혹시나 의심되는 계정이 언제 생성이 됐는지 요거를 추측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et user administrator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스트 뒤에서 또 살펴보겠지만은 게스트라고 치시면 요거는 활성 계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겠죠. 혹시나 이게 활성화 되어 있으면 이것도 보안적으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넷 로컬 그룹, 예, 로컬 그룹, 그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 예. 요거는 이제 로컬 그룹 쪽에 우리가 그룹에는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그룹 안에 어떤 인원들이 들어가 있는지 구성원들. 그러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그룹 안에 권한을 가지고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되어 있죠. 자, 부가적으로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넷 유저, 그 다음에 내가 테스트2라는 계정들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add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테스트 계정 벌써 있네요. 예, 3라고 넣으면은 이렇게 계정이 하나가 생성이 되겠죠. 요거를 만약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곳의 그룹에다가 내가 넣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넷 로컬 그룹 그 다음에 더즈 테스트 3 그 다음에 add 이렇게 넣으시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로컬 그룹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테스트 3라고 이렇게 계정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어들은 여러분들 익혀 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곳에서 예,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공격자 입장 모의해킹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침해 사고 대응 분석을 할 때도 예,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기 때문에 넷 유저라는 그다음에 넷 로컬 그룹이라는 명령어를 익혀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여기 계정을 이제 바꿔야겠죠. 지금 현재 보안적으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선은 관리 도구 쪽 여기 시작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시면은 관리 도구라고 있죠. 이 관리 도구로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제 보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윈도우에서 중요한 목적들로 예,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들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컴퓨터 관리 쪽, 예, 첫 번째 방법은 컴퓨터 관리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아까 저희들이 명령어로 지정을 했던 이런 그룹과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들 이런 명령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런 공유 폴더 같은 거나 이벤트 뷰 작업 스케줄이라는 것이 명령어들로 다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 콘솔로 사용할 수 있고 GUI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 명령은 아까 넷 유저라는 명령어 예,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룹은 저희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그룹으로만 이제 확인을 하겠지만은 이렇게 윈도우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이제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각각의 권한들이 다 주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이제 상위 버전으로 그룹들이 있는가도 대충 여러분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격자 입장에서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권한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권한이 획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이라는 권한을 또 획득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룹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다 순서를 외울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이름을 좀 바꾸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오른쪽을 눌러 가지고 이름 바꾸기를 통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안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바꾸시고 그 다음에 넷 유저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보안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다시 시작 프로그램 쪽에 관리 도구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뒤에 이제 나오겠죠. 예, 관리 도구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로컬 보안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계정 정책하고 로컬 정책들을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 두 개요. 이 중에서 보안 옵션이라고 있어요. 보안 옵션입니다.
그 보안 옵션 쪽에 가시면은 일부 저희들이 같이 여기 안에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입니다. 먼저 여기 보면 이제 계정이라고 이제 써 있죠. 이 계정에 보면은 계정 상태가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밀스트 계정 이름 바꾸기라고 하죠. 금방 제가 보안 프로젝트라고 바꿨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바꿔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안, 뭐, 테스트 01,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도 되겠죠. 예,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AD가 묶여져, 보통 많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AD에서 지정했던 뭐 직원 번호나 그런 걸로 이제 계정들이 좀 많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서버이기 때문에 서버의 각각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계정들이 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테스트라는 이름을 설정하진 않겠죠. 하여튼, 우리는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다시 넷 유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보안 테스트 01이라고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이드를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실습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과정에서도 또 다른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이렇게 콘솔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명령어, 그 다음에 GUI 보안 정책이나 아니면 컴퓨터 관리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